요거 받으셨나요? 네. 그 지난달이 날이 길어서 그런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주까지 있고 해가지고. 목사님 얼굴 잊어버립니다. 예. 보고 싶었어요. 덕분에 그 도대체 이제 건립하고 그 마무리 공사 좀 하고 또 장마철이고 해갖고 그 위험 수목을 제거했어요. 소나무 큰 게 많거든요, 주변에. 그리고 소나무 큰 게 그 대웅전을 덮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그 대굴도 또 이렇게 건들 수가 있고 해갖고 그 소나무를 옆으로 이렇게 다 처리를 했어요. 근데 소나무가 워낙 커가지고 사람이 뭐 한 10명씩 그걸 붙잡고 해도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 차차만 대웅전을 치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다 그걸 잡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위험하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그 9천에 갚기로 거의 다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아마 이제 그 소나무가 좋아하셨습니다. 예, 법당 주변으로 그렇게 그 이제 다리 길어가지고 그렇게 그 불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도 지금 장마하고 토네이도 때문에 이재민이 1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아마 거기는 곱하기 10정도 해야 될 거예요. 중국은 항상 곱하기 10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뭐 한 1000만 명 이재민이 났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그 고온 다습하고 그런 뭐 기후 재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지구촌 사람의 뭐 3분의 2가 죽는다는 분도 있고 최하 절반이 죽는다 하잖아요. 전쟁도 있고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러시아 이스라엘도 그렇지만은 전쟁이 두 군데나 이어지죠. 계속 그 기후재난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요즘은. 결국 지구촌이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요번에도 이제 그 불상에서 느낀 거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서로를 못 믿어요. 돈 안 줄까봐. 저는 미리 돈을 다 줬는데 이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게 다 있잖아요. 서로 못 믿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살기 힘들구나. 뭐 돈을 못 받는데 일만 시키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지금은 뭐 웬만한 사업은 새로 시작하면 위험해요. 가나면 이제 그 보수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해야 되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전부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뭐 그런 여파가 있고 또 달러를 워낙 많이 집어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전 세계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하고 현금이 제일 좋습니다. 요즘은 제일 안전한 거예요. 금하고 현금이 안전하지 섣불리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뭐 돈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지만 일단은 전쟁이 빨리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시기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신 무기가 유럽에 유럽 나라가 가진 무기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 한 나라가 미국보다도 우리가 제일 신 무기 많아요. 포탄이라든지 미사일.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 강국으로 이제 등극이 됐고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되면서 이제 한국의 핵무기를 도용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시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세계가 지금 이게 바뀌어지는 시기거든요. 지축이 또 바로 서는 시기다 보니까 지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가 새로 서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구가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1만 5천 년 전쯤에 이제 지구촌에 대홍수가 났거든요. 그때 지구에 사람들이 싸그리 죽습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대홍수. 그 대홍수 얘기가 키르기스탄이 그 중앙아시아의 그 전설이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돼 있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부 산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명이 산에서 이제 시작이 돼,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업탄이라 해갖고 산 위에 살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데 홍수가 나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중국처럼.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다시 산으로 내려오죠. 그만큼 이제 이 지구가 한번 변혁이 일어날 때 대홍수가 일어나고 또 빙하기가 시작돼 그러면서 엄청나게 죽습니다. 완전히 물갈이가 되거든요. 그때. 지금이 하여튼 그런 시기라고 이제 전 세계 종교인들이라든지 예언가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동학 때부터 증산도도 그렇지만은 민족 종교가 항상 예언을 했거든요. 거의 또 그대로 되고 있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연불 기도가 참 중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를 기도하는 게 결국은 자기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기도거든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뭐 문왕석 연예도 그렇지만은 주변 절에서 하는 연불 수행이 있으면 웬만하면 참여하는 게 좋아요. 요번에 이제 불칠법회도 역경사도 승한게 잘 됐다시피 가능하면 집중수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반주삼매경 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요번에 저희가 이제 동림사를 갔지만은 동림사에서 하는 수행이 반주삼매입니다. 계속 걸으면서 일어납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집중수행을 10일 단위로 하잖아요. 10일 동안 100만독을 해야 돼요. 그 문문관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잠을 거의 못 잡니다. 계속 방을 뱅뱅 돌면서 연불 하고, 또 졸리면 앉아서 하고, 이 반주삼매의 특징은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잠을 자지 말아라. 잠을 자지 않고, 일심불란으로 하루 이틀 사흘 뭐, 10일 동안 하면 또 될 수도 있고, 채 크게 느리면 석 달, 아무리 하던기도 석 달 동안 잠 안 자고 하면 됐는데, 이 반주산매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주산매가 바로 연불산매고, 또, 재불이 현전하는 산매입니다. 재불이 현전해가지고, 이 지혜를 전수하고, 또 업장이 소멸되고, 그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모든 경의 내용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 재불을 칭견해버리면, 내급 3대 아승지급의 수행을 뛰어넘어 버려요. 부처님 위신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반주산매라든지 연불산매가 산매왕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왕산매라 하는데 보배보자 가장 보배로운 최고의 산매가 바로 연불산매입니다. 또 연불산매를 성취하면은 깨달음도 없고 가피도 없고 모든 업장도 소멸되고 하면서 또 이 왕생 극락이 보장이 되잖아요. 왕생승락이 보장이 되고 또 윤회를 벗어나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삼매입니다. 삼매 중에 삼매고 이런 삼매가 없어요. 다른 삼매들은 뭐 하나의 그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반주삼매, 불립삼매는 연불삼매는 너무너무 장점이 많은 거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매 중에 왕인데 이 우리가 아미타경 좀 더 독특한 게 있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아미타불 연보를 하면 그런 이익이 있고 또 안족타라 삼백삼보리를 성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본인도 이런 이익이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대단한 이제 연불 수행을 이제 법문을 하시면서 이것은 이제 믿기는 어렵고 행하기는 쉽다. 이행 난신지법이라고 또 막 강조를 하는데 제불이 찬탄을 하잖아요. 제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계속 찬탄을 했잖아요. 증명을 했잖아요. 제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맞다고. 그 말씀이 맞고 이 사바석의 오타각세에서 이런 정토법문을 설하는 것이 정말 희유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찬탄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그거를 보고 이제 우익대사님이 정토전 조사선임이죠. 청태종이 조사하면서 정토전 조사선임인데 우익스님이 아미타경 요해에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설했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남아미타불을 해갖고 성불했느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익대사님이 유일하게 그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주석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세지 보살이 하신이라고 하고 등신분입니다. 명나라 고승이고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홍 스님이 그걸 소개를 했어요. 우랑성 친문기에서 그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정토 행자는 믿겠죠. 정토 행자는 믿지만 다른 수행하는 분은 안 믿을 겁니다.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불 해서 뭐 성불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관심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게 그 과연 출처가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했었는데 여기 나눠준 요 밑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반주삼매를 성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성불했다는 게 나와요. 그래 언제 이 부처가 될 것이다 예언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제아갈라 부처님이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수기를 주거든요. 그분이 바로 연등불이자 또는 정강불이라고 해요. 연등불이라고도 번역하고 정강불이라고도 번역해요. 제아갈라 부처님을. 그 제아갈라 부처님한테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이 반주삼매에 들어서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모든 견을 깨닫고 이 부처가 되리라는 성불 수기를 받는 겁니다. 그냥 빨리 성불했다는 거죠. 부처님이 이 연불 반주삼매를 닦았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런 이익을 받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미타경에서 극력 그냥 찬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육방에 그 많은 무수한 부처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고 얼쏘얼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반주삼매경이 사실은 정토 육부경이 하나입니다. 이게 정토 오부경이라 하면은 이제 아미타경, 무량수경, 감무량수경, 또 우리가 저번에 펴낸 탐경, 또 보현행엄품, 또 능엄경, 연불원통장, 요게 정토 오경이에요. 이 이제 그래갖고 이제 고리 인간대사님이 그렇게 이제 정토 오경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토 삼부경밖에 몰랐는데 인간대사님이 한경 보현행엄품하고 능엄경 연불원통장을 정토 경에 넣은 겁니다. 그러고 이제 정토 육부경은 이 반주삼매경인데 이거는 우리가 독림사에 갔지만 독림사 창건주의자 정토종 초조인 회원대사님이 이 반주삼매경을 갖고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주삼매는 증득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죽을 듯이 하면 가능한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잠을 안 자고 이제 죽을 듯이 하면은 이제 증득한다고 하는데 예, 적어도 석 달은 이제 잠 안 자고 해야 된다는데 그게 힘드니까 이게 점점 줄어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주일까지 내려온 겁니다. 원래는 석 달인데 일주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림사 대중들은 뭐 굉장히 간절하게 하죠. 간절하게 하고 연불도 간절하게 하고 이 해운대사님이 이렇게 한 걸 그대로 계속 전승을 해온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연불하니까 이제 더 힘이 덜 들고 또 간절해지고 그게 이제 정립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랑의 가풍 자체가 이제 이 반주삼매를 가지고 했고 나중에 이제 무량수경 아미수경 유행이 되거든요. 이때는 반주삼매경만 전했었어요. 해운대사님 때.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보면은 어떤 자력수행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주삼매는 제불이 눈앞에 현전하는 삼매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그하고 좀 다르죠. 다른 수행법만 재불의 가지를 받아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대 하등직업을 닦아야 되는 것을 순식간에 그냥 깨쳐버리는 거예요. 또 신통력이 생겨버려요. 업장이 순식간에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조상님들도 연불자 삼매현전이라 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매현전 해버리면 깨닫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걸 능가해버려요. 왜냐면 이제 업장이 녹아버리고 법력이 생기잖아요. 신통력이. 근데 깨달음 갖고는 업장이 잘 안 녹습니다. 깨치긴 해도. 바로 안심은 얻어도 업장은 잘 소멸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림을 30년, 40년 해야 업성이 바뀌는 겁니다. 은행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연불삼매는 바로 업장이 거의 녹아버려요. 바로 또 신통력이 나오고 모든 경의 내용을 알아버려요. 경의 내용을 알아야 공부하잖아요. 깨쳐갖고는 공부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치는 거는 무분별지 근본지를 깨치는 거거든요. 한물고도 없는 그 자리를 깨치는데, 그것만 갖고는 묘령이 안 나옵니다.
법문도 못합니다. 불사도 못합니다. 거기서 보림을 해갖고 후득지 방편지가 나와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부처님처럼 18불공법 18가지 특수한 초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보림이 되거든요. 그 전에 그냥 근본님만 아는 거거든, 그거는. 초견성이에요, 초견성.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생사 없는 도리를 아는 단계입니다. 그거 요게 다예요, 요게. 여기 머물러가고 이게 다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무 생사, 이제 채무 생사, 계무 생사, 용무 생사까지 가야 되거든요. 용무 생사 가야 뭐 보살, 직지 보살처럼 신통력이 나오죠. 방편이 나오고 지혜가 나와야 중생을 제거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중생의 전생에 전생을 오백성을 보고 무상 전생을 보고 바로 제도를 합니다. 부처님이나 이런 보살님들은 그 전생을 보고 바로 한마디 해보면 바로 깨쳐버려요. 근데 그걸 모르면 제도를 못합니다. 자기만 깨쳐갖고는 제도 못해요. 가족도 제도 못하는데 누굴 제도합니까? 자기 자신도 제도 못합니다. 전부 해오정도 해갖고 법문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 뒤에 그걸 알려면 반드시 함경 능경을 봐야 돼요. 그 공부를 안 하면 절대 그 보림의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얘기해놨는데도 그걸 안 보니까 그냥 끝인 줄 알고 내 마음 편하고 하물고 없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버리니까 법문을 해도 맹탕동명이에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근데 우익대사님이나 이런 조사스님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무궁무진한 법문이 나와요. 감산대사님이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제 대지도론 같은 거 보면 용서보살님도 만약 신임을 해설하는데 베라벨 얘기가 다 나옵니다. 윤불삼 얘기가 나오고 전부 다 나옵니다. 거기서 윤불삼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불보살의 경지지 그 하나만 요거 알아갖고 택도 없어요. 그거 갖고 뭐 할 건데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우리 불설 반주삼매경을 같이 한번 독경을 해보겠습니다. 남아미토하고 10번 하고 불설 반주삼매경 같이 한번 독경해 보겠습니다. 발타 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보살에게 가서
하지 않고 삶을 멀리하며 오욕을 물리치느니라. 스스로 자신이 착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남이 악하다고 말하지도 않느니라. 남이 자기를 욕하거나 흉벌을 주더라도 손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개만하지 말아야 하나니, 왜냐하면 공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벌타와 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무수 걱정 먼 옛날 제하갈라 부처님이 계실 때 나는 제하갈라 부처님 처소에서 이 삼매를 듣고 받아 이 삼매를 수지하고 시방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칭견하여 모든 경전을 듣고 모든 것을 수지하였느니라. 이때에 모든 부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원수법이 지난기에 그대는 마땅히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서가모니 불이라고 하리라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 발타와 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특별히 너에게 말하리니 이제 나는 부처가 되었으니 삼매로 그대들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니라. 불법 내 제일의 물이라도 비치지 못하지 모든 생각을 떠날 줄 알면 이 삼매 중에 서 있는 자는 불도를 영득하리라. 오늘 그 하여튼 우리 대사님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미타불 연구를 해서 우상정명 정각을 빨리 증득했다는 거, 그 근거를 지금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랑은 어디도 없어요. 중국도.